본부 대표님이신 우리 별지재 대표님은 예,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, 저도 이 홈시스템 정지 신청은 원래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, 몰랐던 게 드러났던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뭐 수만 명, 수십만 명, 수백만 명이 넘을까봐 이 문재인이가 겁먹어서 슬쩍 그냥 규칙에다가 단계정한 넣도록 바꿨는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. 정동재 변호사님한테. 만약에 제가 관계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신청을 갔을 때 저는 1심 판결에서 그러니까 태블릿 PC 의혹 제기했다는 그 1심 판결에서 문재인의 위법 연구의 판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어요.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태블릿 PC 조작서를 퍼뜨렸다. 이게 제 1심 판결문입니다.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결국 사기 거짓 탄핵을 그거를 막기 위해서 태블릿 조작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아닙니까? 관계자죠, 관계자. 관계자죠. 왜냐면요, 저는 그 유영아 변호사가 경내는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었던 게 제가 아까 정준길 변호사님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건강을 내세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막 처량하고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, 구조적으로. 참, 그 방법밖에 없을까. 저도 참 고민했었는데, 지금 정준길 변호사님이 그걸 찾은 거 아닙니까? 건강 금지도 있지만은, 당당하게, 난 사기와 거짓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왔다. 나가겠다. 나가서 지금 파괴한 송신 같지 않습니까? 나 당당하게 내 진실을 밝히겠다. 문재인이 너 나 풀어내. 얼마나 좋아요. 그렇죠. 사실 저도 약 1년간 박 대통령이랑 같이 서울 구치소에 있었을 때, 뭐, 대통령은 여성동에 있고, 저희는 남성동에 있으니까, 이 정보가 잘 들어오지 않는데, 우리 쪽에서도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왔던 말입니다. 하나는,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, 박 대통령이 이 운동은 아예 안 나가셨습니다. 제가 있을 때는 박 대통령은 아예 바깥으로 안 나온다. 뭐, 이건 다 똑같이 인정했던 부분이에요. 아예 운동도 안 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의 걷지도 못하고 힘들게 계신다. 네. 이런 말이 들려올 때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운동을 안 나가더라도 평소에 요가와 국선도를 하셨기 때문에 방 안에서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다.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건강하게 사시고 계신다라고 믿고 싶겠죠.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, 저 접견하는 사람들도 많이 물어봅니다. 대통령 건강 어떠냐, 그러면은. 후자 쪽을 답변해줘요. 교도관들한테 들어보니까, 밖에 나가진 않지만은, 국선도 하고, 요가 가지고,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다.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지, 너무 막 힘들게 계신다. 그 말은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. 근데 결국 오늘 이제, 법무부에서 오늘 발표했단 말이죠.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,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, 어깨 수술을 지금 받는다 그러는데, 아, 그 결국에는 이게 이 수감생활이 역시 간단치 않은 거예요. 저는 지금 40대고요. 나름대로 건강을 관리한 축에 속하는 40대인데 제가 1년 동안 있을 때요. 저도 이 오른쪽 어깨, 허리, 무릎, 발목이요. 이게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안에서 너무 좁은 방 안에서 저도 독방이니까 너무 좋은 방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기울었다, 이 자세가. 그래서 어깨, 허리, 무릎, 발목이 딱 오른쪽만 지금 이상해요. 그래서 그 병원도 다니고, 이 아주 뭐 이제 고수의 이 유산지한테 이 마사지도 받고,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. 제가 지금 나온 지 3개월 넘었거든요. 아직도 허리, 어깨, 이 무릎, 발목이 정상이 아닙니다. 근데 지금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고령이고, 이런 분이 지금 2년 넘게, 2년 6개월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어깨 허리 여기가 좋을 수가 없죠. 결국 술까지 가시는 거 아닙니까, 이거는. 물론 이제 아까 정준길 변호사 말씀대로 죽어나가기 전에는 아프다고 빼주지는 않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로 따지면요. 전두환 대통령이요. 예전에 이제 내란죄로 재판받을 때
일주일에 한 번 재판 받았습니다. 박 대통령 일주일에 4일 재판 받았죠. 전두환 대통령 일주일에 한 번 재판 받는데 힘들어 죽겠다고. 이분은 원래 육사 시절 때부터 건강의 제왕이었습니다. 이분 무지무지하게 건강한 분이에요, 전두환 대통령이. 근데도,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요, 박 대통령보다 더 젊은 측에 죽겠단 말이에요. 그 당시는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.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이 힘들다고 그냥 못 나간다고 해서 그분은 재판 안 나갔어요. 안 나가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사면한 거 아닙니까?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은 그때는 뭐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사면이었지만은 어쨌든 건강 문제 가지고 1년 만에 뺐단 말입니다. 그 당시에. 그 기준 따지면은 박 대통령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, 벌써. 건강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대통령이니까 봐달라 그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우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. 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역시 그 김대중이가 수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. 전직 대통령 예우 가신다 해가지고 또 김대중도 수사 안 받았죠. 김대중이 저 대북송금 관련자 했었던 박지원이 다 감옥 갔죠. 국가를 동원해가지고 그건 김대중과 자기가 시켰다고 다 얘기했는데도 김대중은 수사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. 현직 대통령 예우예요.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은 2년 6개월을 지금 살고 계시니까 이것만 해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이 정봉길 변호사가 범죄를 짚은 대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자는 겁니다. 이미 이제 아프신 거 다 드러났죠? 아프신 거 아픈 대로 치료하고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은 헌재 자체가 잘못했고 검찰이 잘못했고 법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계시는 게 잘못된 거다. 그러니까 빼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. 이 요구도요. 이게 아마 형집행정지를 시청하면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거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죠. 그거 다 떨거지들. 문재인이죠. 문재인. 문재인한테 얘기해야 돼요. 너도 어차피 감옥 갈 텐데 너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. 여기서 내지만 청와대도 가야 됩니다. 청와대 가서 요 검찰에 있는 무슨 떨거지들이 뭐 결정해요. 문재인이 결정하는 거지. 청와대도 한번 가가지고 너도 풀어줄게. 우리가 너도 아프면 풀어줄게.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. 청와대 갑시다. 풀어주면 안 되죠 문재인. 네. 아, 풀어주면 안 돼. 네. 큰일 나지. 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는 저도 예상 못했는데 정준길 변호사님이 했는데 아니 제 생각이랑 똑같아요. 건강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자.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겠습니다. 네. 제 생각이랑 같기 때문에. 자, 여러분 이제요. 대통령 이제 월요일날 이제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조국이랑 비교하면은 최순실하고 비교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. 조국은 이번 기회에 조국도 때려잡고 조국 때려잡는 기회에 저는 박 대통령의 파기한 송금 시작되면요 10월이나 11월 달에 그때까지 충분히 석방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석방시킬 수 있으니까요.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.